반갑습니다. 황세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가지고요, 올해 유인균 발효식초 전시회를 또 열었습니다. 올해는 제 2회로 했는데요. 작년보다 봤을 때 좀 더 세련된 식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할까요? 저희들의 명제가 100가지 식초 전시회거든요. 100가지 맛, 100가지 향, 100가지 색. 그래서 지금 식초는 100가지 이상이 들어와, 종류는 100가지 이상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제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실, 그러니까 담으신 분에 의해 가지고 그 맛과 향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비슷한 것도 있고 이랬는데요. 한번 이렇게 그 쭉 보시면서 저랑 이렇게 둘러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조용한 틈을 타서 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에 제일 조용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무 바빠져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식초 종류가 쭉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과식초, 뭐 평범하지만 인삼식초, 그리고 생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꿀식초입니다. 꿀로도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바나나인데요. 바나나 식초가 처음에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다가 계속 발효를 이제 숙성을 시키면 흑초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초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요. 제가 좀 특별한 거를 집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 그 과일을 가지고 청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청을 만들면 1대1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1대0.5, 1대0.4로 해가지고 안에 보시면 균들이 마구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막 그 저기 공기층에 이제 탄산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약간 새콤하면서 굉장히 달콤하고 맛이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식초를 타서 마시면 더 맛있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과일이 집에 있는 과일을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잘 먹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봤을 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갖가지 사과, 여기 뭐 복숭아, 그리고 밀감, 여기 포도, 이 종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담을 수 있고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저희들이 전시회장에 이제 그 현미경을 갖다 놓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 균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넣기도 하고 넣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엄청나게 균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기 좀 가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소금도 저희들이 아주 엄선해서 좀 하는 편입니다. 이게 소금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굵은 게 있습니다. 정말 그 아가 손톱 크기만 할 정도로 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깨면은 요 정도 되고 깨면은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세라믹 판에서 이렇게 만든 소금을 거의 다 저희를 발효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식초는 이제 와송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와송으로도 되고, 식초는 뭐든지, 유인균으로 발효하는 식초는 뭐든지 되는데요. 여기 이제 회화나무로 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식초를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책상 다리도 됩니까? 책상 다리도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각가지 자기가 좀 특별하고 특이한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만의 기술이겠죠. 여기 보면은 뭐 토병령, 그리고 택란, 그리고 삽주,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대추 식초가 있는데 제가 맛을 보니까 대추 향이 콕 하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아주 맑은 식초가 있는데 이 맑은 식초는 중에서 이분은 이제 상도 탔네요. 자, 여기 이제 커피 식초가 있습니다.
커피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꼭 이제 늘 해먹던 방식보다는 이렇게 식초하고 이 커피를 타서 식초를 살짝 넣어 마시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집은요 굉장히 음료가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거의 오늘 다 나가버렸는데요. 음료 여기는 이제 센텀병원에서 부산에 센텀병원이 서부산하고 부산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병원